네. 처음에는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고 많이 얼떨떨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니까 지금 실감이 너무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해본 일이라 그러는데 1408대1의 경쟁률을 뚫으면 어떤 기분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멍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실감이 조금씩 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사실 지정 대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영상 오디션으로 지정 대본을 이제 열심히 혼자 방에서 외워서 네, 찍어서 보냈었고요. 이제 3차 오디션부터는 감독님을 이제 직접 뵙고 대면 오디션으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소녀 캐릭터하고 제일 잘 맞았으니까 네네, 캐스팅을 사실 그게 가장 현답이죠. 네네. 그 제일 잘 맞았습니다. 네. 박훈정 감독님께서 그리는 그 소녀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저도 사실 전작을 엄청 재밌게 본 완전 팬으로서 다미 언니가 이제 엄청 연기를 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원작에도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새로운 이 소녀라는 캐릭터의 어떤 다양한 매력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다미 언니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언니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기억나는 조언은 언니가 시아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 뭔가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진짜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네, 그런 정말 용기를 얻게 되는 조언이어서 아직도 언니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맡은 소녀라는 역할은 비밀연구소에서 이제 깨어나서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하고 또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경험과 환경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구자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게 익숙한 반면에 이제 소녀는 비밀연구소 안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또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게 많이 미숙한 역할이라 그 점이 가장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맡은 소녀라는 인물이 실험체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인간이 가진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네,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주로 맨몸 액션이랑 와이어 액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맨몸 액션이랑 와이어 액션은 그만큼 또 액션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네. 많이 하셨겠네요. 네, 연습도 많이 반복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능력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최대한 상상을 많이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상상으로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마블 히어로 영화나 아니면 뭐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많이 참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자리라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마녀2 영화 정말 모든 분들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돼.